안녕하십니까? 앞선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의 이해,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영상에 이어 오늘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판매 업체 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입고 시의 질문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가 조회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유통 단위별로 포장한 경우에는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조회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세트 상품 겉포장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의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직접 제품을 뜯어보지 않아도 안에 있는 최소 판매 단위 제품들을 조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바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박스 바코드를 잘못 입력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확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 유형을 파악했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업소에서 설정하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 유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유형은 바코드 플러스 유통기한 조합이지만 이 경우가 아닐 수 있으니 실제 제품을 확인해 보시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메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품을 검색해 봅니다. 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정보가 잘 전송되었다면 이력 번호, 제조일, 유통기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의 세 가지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같은 문제 발생 시 콜센터 1588-260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 시의 질문입니다. 입고 관리를 분명히 했는데 재고 관리에서 제품 조회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고 관리에서 저장 후에 전송 버튼을 잘 눌렀는지 확인합니다. 입고 목록을 조회했을 때 전송란이 빈칸으로 비워져 있다면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재고 관리 화면 상단에 재고 여부 부분에 재고 없음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재고 없음은 한 번이라도 재고를 모두 소진하여 연계 처리한 품목들을 나열한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고 있음 페이지에 품목이 없다면 재고 없음 버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고 없음에 있는 제품의 수량을 수정해 주시면 다시 재고 있음 쪽으로 목록이 이동하게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타 식품 판매업입니다. 지위 승계를 받은 경우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위 승계인지 신규 업소인지 여부는 영업 신고증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영업 신고증의 영업 신고 번호가 이전의 번호와 동일한 경우 지위 승계이므로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을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명, 대표자와 같은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1개월 이내에 등록증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폐업 처리를 진행하시고 신규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영업 신고 번호가 달라졌다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증 또한 새로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트 내에 수수료 매장에서 의무 관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팔 수 있게 장소만 제공해주는 형태인데 이때의 경우에도 입재고 관리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흔히 수수료 매장이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 매장은 월 매출에서 정해진 수수료만큼을 계산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매장이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업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른 곳과 동일하게 입재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다양합니다. 취급하는 제품이 식품 이력 추적 등록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www.tfood.go.kr 메인 화면에서 제품을 검색합니다. 기업명, 제품명,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체 이력관리 사이트 내 의무관리 제품 조회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타 식품 판매 업체에서 들어왔던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 1588-2605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